안녕하세요. 현재 수술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술 환경기사 공부는 주로 독학을 했었는데 계속 불합격하고 해서 올해는 큰 마음을 먹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작년에 배우락을 수강했었지만 개인적으로 어수선한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올해 다시 3회차에 도전을 해서 합격을 하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인강을 계속 들어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수질 환경 기사에서 실기시 분석이 빠져서 주관식 문제수가 많아져서 저에게는 사실 불리했습니다. 전공자라서 주어진 시간에 실험을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유리했지만 그래도 필기 시험을 대비해서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열심히 한자라도 더 보고 번복하고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공부도 지속적으로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농구 선수들이 농구 10연습 하듯이 저도 인강을 통해서 계속 반복 학습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주로 탭을 이용해서 영상과 영상을 보면서 동시에 필기를 하면서 문제를 많이 외웠습니다. 인강을 통해서 풀이법을 또 확인하고 제가 틀렸던 부분들은 다시 반복하고 해서 특별히 오답노트처럼 그렇게 정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틀린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틀릴 확률을 점점 줄였고 점수를 높여서 수질기사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기는 역시 문제풀이 위주라서 틀린 문제에 요점을 찾는 게 더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이었기 때문에 숫자나 단위 등에 대해서도 지치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인강을 들었던 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요점을 잘 정리해놓은 배우락 시스템이라서 그 부분도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필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필기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필기 시험을 붙으면 2년 안에 또 실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수질 환경기사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 행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